네, 안녕하세요. 별별 시네마 큐레이터 서은선입니다. 네, 방금 심규호 감독님의 청년은 살았다라는 영화를 함께 관람하셨고요. 아, 오늘 약간 네트워크 상태로 인해서 살짝의 그 버퍼링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관람하시는데 조금 불편한 사항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또 영화 오늘 관객과의 대화 이후에 또 영화 보실 수 있는 2주간에 또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때 많이 또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자리에는 청년은 살았다 감독님, 심규호 감독이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영화 청년은 살았다는 2020년에 미장센 단편 영화제,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클레르 몽페랑 단편 영화제, 독일 올덴부르크 국제 영화제, 피렌체 한국 영화제 등등 이 외에도 많은 이제 국내외 영화제에서 이제 상영을 이제 했습니다. 네. 네, 맞아요. 네. 오늘 이 유튜브 실시간에 지금 채팅창에 여러분들이 이제 소감이나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이제 함께 대화를 나눠볼 수 있고요. 그리고 관객 이벤트로 오늘 질문과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좀 인상적인 질문과 소감을 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네, 한해서 이제 영화 관람권 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네, 많이 남겨주세요. 네, 감독님,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 이제 해볼 텐데요. 이 청년은 살았다는 이제 도시에서 이제 시골로 낙향해 살고 있는 청년이 우연히 낚시에 걸린 그 수상한 자루를 발견하고 또 그와 동시에 얼굴에 혹이 달린 괴인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좀 어떻게 탄생하게 됐나요? 2019년도에 했는데 최초로 이제 기획을 하게 된 거는 2017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 개인적으로 뭔가 힘든 일이 좀 있었고, 그리고 되게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살아가는 거에서 좀 답답함도 많이 느끼고 걱정, 우려 이런 것들이 많이 느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결심하고 뭐 길게는 안 갔고 한달 정도 시골에 가가지고 혼자 살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때는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서 그 시골로 낙향했던 건 아니고 그냥 뭔가 좀 이제 그냥 흔히 뭐 이렇게 여행 겸 이렇게 겸사겸사 해서 좀 이렇게 리프레시를 좀 시켜야겠다, 그리고 좀 생각을 좀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한달 동안 내려갔던 건데, 이제 계속 있으면서 혼자 이렇게 쭉 있으면서 아무리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뭔가 해소가 되는 느낌이 좀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든 좀 극복하고 싶은 마음에 일단은 뭐 생각나는 대로 막 이렇게 글을 좀 이렇게 써 산문 형식으로 이제 글을 썼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조금 해소가 되면서 이제 좀 이제 본격적으로 단편 정도 되는 시나리오를 좀 써봐야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쓰게 된게 최초의 기획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면 어떤 연고가 있는 시골에 내려가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알아보고 혼자 내려가시게 된 거예요? 무작정 가지는 아, 않았고 네. 연고가 있는 데 아, 있는 가서, 곳으로 네, 가셔서. 있는 곳으로 가서 있었는데 이제, 네, 그렇죠. 네. 아, 그럼 그 시기에 쓰신 글인 거예요? 글은? 그 시기에는 지금 보시는 영화랑은 영화의 시나리오랑은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초안이 이제 나왔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한 2년 뒤쯤에 이제 좀 다시 수정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탈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영화 속에 이제 청년의 어떤 상황이 사실은 어쩌면 감독님이 조금은 겪었던 그런 좀 괴로웠던 또한 시점을 좀 다루게 된 거라고 또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쵸, 네. 그쵸. 이 영화 시작할 때 나레이션이 이제 주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 첫말 기억나세요? 나레이션의 첫 말? 시골로 낙향한 지 네. 척박한 도시를 벗어나 시골로 내려온 지 2년이 흘렀다 네. 라고 말을 해요. 이 영화는 이 목소리의 주인공 청년의 어떤 그
마음속의 목소리, 그러니까 내면 안으로 저는 딱 이때부터 끌려간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독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청년은 그럼 어떤 좀 삶을 살아오셨다고 생각하시고 이야기를 만드셨는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청년은 좀 어떤 사람일까요? 청년은 나레이션에 척박한 뭐 도시를 벗어났다고 하지만 그 청년이 도시에서 뭐 엄청난 우여곡절을 겪고 살았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제 그 나이쯤 되는 제가 짐작하기에는 그 나이쯤 되는 모든 분들이 막 행복하고 내일이 기대되는 삶을 산다고 뭐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그렇게 청년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이제 뭔가 도시 생활의 회의 같은 것들을 느끼고 이제 이렇게 좀 떠나고 싶었던 마음을 좀 담고자 그렇게 썼던 것 같고 청년은 뭐 평범하게 이제 회사 생활하고 뭐 계약직으로 회사 생활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이제 일을 계속 구하고 있고 일하다가 이제 또 시기가 끝나면은 또 이제 일을 찾고 찾으러 다니고 뭐 그런 삶의 연속이었다라는 설정을 갖고 있었어요 저는. 시골에서 살고 있는 것과 사실은 다를 게 사실은 없는 게 아닌가요? 뭔가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물고기가 안 잡힐 때도 있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청년이 처음에는 뭔가 도시를 떠나면 떠나서 시골로 내려가면 자기가 되게 만족하면서 살 수 있고 자기의 어떤 자기 어떤 리듬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떠나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영화 속에서는 그럼에도 자기는 뭐 형편은 전부 다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괜찮게 보내고 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청년이 그다음 제일 마지막이 뭐 물고기도 안 잡히고 그다음에 그 자루를 발견하고 뭐 개인이 등장한 순간부터 일관되게 청년이 하는 행동은 막 썩 괜찮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뭐 이렇게 욕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내면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뭐 어디 공간을 따로 벗어난다고 해서 좀 그게 해소되지는 않는구나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채팅창에 이제 두 분이 올려주셨어요. 현우 김님께서 끊김은 조금 있었지만 무게감 덕분에 꽤 몰입해 봤습니다. 혹시 이 작품의 세계관을 그리는데 참조하신 것이 있으신지 조명을 꽤 신경 쓰신 것 같은데 편집하시면서 제일 고심한 장면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그 참고한 자료들은 제가 이제 그 시골로 떠났을 때 갖고 갔던 책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이 참고가 많이 됐었고 그 책은 그 월든이란 책이랑 그 쇼펜하우어 책을 갖고 갔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괴테의 파우스트라는 책을 갖고 가서 이제 읽으면서 쭉 그게 이제 흡수가 된것 같아요. 그런 모든 배경들이 그렇게 하고 이제 시골에서 다시 이제 인천으로 왔을 때 그때는 이제 그 소크로프 감독님 그 파우스트라는 영화를 참고 삼아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거기까지가 아마 참고를 좀 했던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 질문은 조명을 꽤 신경 쓰신 것 같은데 편집하시면서 제일 고심한 장면이 어떤 것이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그 청년은 살았다를 찍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찍었냐면은 제가 어디 인터뷰 이렇게 박찬욱 감독님 인터뷰였나 어디서 본 거가 어렴풋이 기억나서 어떤 한 장면을 되게 멋있게 찍으려고 하지 말고 모든 장면 중에 그러니까 옹졸한 장면 없이 찍겠다는 생각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말을 좀 유념하면서 특별히 어느 한 장면에 이렇게 힘을 뭔가 쏟는다라는 느낌보다 단한 장면도 이상한 장면 없이 옹졸한 장면 없이 모든 영화를 마치겠다는 생각으로 했었어요, 저는. 예. 이 영화를 보면은 어떤 빛을 다루는 것들, 또 촬영에 대해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많은 좋은 인상, 흥미로운 인상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저도 보면서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요.
잠시만요. 질문이? 아, 저는 이 영화의 이제 촬영이 굉장히 좀 세밀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빛들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그 방식이 되게 우아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막 물에 비치는 빛이라든지 하늘에 떠 있는 빛이라든지 또 해질녘에 뭐 헤드라이트로 보이는 자동차의 불빛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다양하게 표현이 됐고 실내에서는 그늘을 좀잘 활용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조명 그리고 빛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아까 전에 저희가 이제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그 감독님께서 조명 그러니까 빛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 촬영 순서를 좀 인물의 정서나 어떤 시간 순서에 따라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와 반대로 빛 때문에 촬영 순서가 가장 뭐 먼저 찍고 이런 경험 이런 어떤 상황도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개인적으로 이게 이번에 찍을 때 아무래도 영화가 시작이 이제 새벽녘이고 거의 이제 클라이막스를 지나서 끝날 때는 이제 해 질린 무렵이 시간이 이제 주로 된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촬영 일정이 좀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았어요. 그 촬영을 찍을 때. 그래서 최대한 그 시간 분배를 잘 해서 한 번에 찍지는 못하더라도 그뭐 새벽녘 하면은 한 3일, 4일 정도를 계속 같은 시간에 가서 촬영을 하려고 노력했고, 해질 무렵 그 장면도 그것도 역시 한 3, 4일 정도 좀 분할해서 나눠서 찍었던 것 같아요. 또 질문이 지금 굉장히 많이 심도 있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또 우마굴님께서는요, 미장센이 너무 아름다운 영화였습니다. 절실한 마음에 일확천금을 꿈꾸었지만 허망한 욕심이었다는 것이 괴인과 빗댄 느낌이었고 아무것도 못하게 된 청년이 뭔가 씁쓸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라고 이제 소감을 남겨주셨고요. 또 NSJ님께서는 영화 재밌게 잘 보았습니다. 긴장감과 서스펜스를 자아내는 미장센 구현에 신경을 많이 쓰셨다는 느낌을 받아서 인상 깊었는데 그만큼 감독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이미지가 선명하다고 느껴집니다. 혹시 이러한 이미지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또 이미지를 서서 메꾸는 과정은 어떤 식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이제 여쭤보셨습니다. 일단 제가 한달 동안 시골에 있으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면서 제가 봤던 어떤 경험했던 이미지들을 좀 그대로 좀 구현하고자 노력을 했고, 다만 이제 뭐 안개라던가 물안개라던가 이런 것들은 제가 제 노력으로는 할수 없는 부분이어서 그 시기를 잘 맞춰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이미지 제가 뚜렷하게 이제 원하는 어떤 그러니까 각인된 어떤 이미지들이 있었고 거기서부터 시나리오도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기획을 할 때도 항상 저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했었냐면은 어떤 그러니까 계속 각인된 어떤 이미지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면 그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한 서사를 만들고 뭔가 시나리오를 좀 발전시켜 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물론 뭐 그 장면 하나 때문에 뭔가를 꾸민다고 하기에는 어폐가 있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머릿속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최대한 강렬하게 좀 관객들한테 다가오기 위한 어떤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설치를 하고 마련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촬영 감독님이랑 뭐 저랑 같이 이제 상의를 해서 조금 더뭐 이미지 같은 것들 약간 변화했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 그 이미지와 맞는 어떤 시나리오 약간 각색 과정도 조금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되게 고요하게 시작을 하잖아요. 나레이션의 목소리에도 어떤 감정을 많이 이렇게 싣고 있지 않고 또 초반에 딱 등장했던 그 농촌의 어떤 전원 생활의 풍경이 좀
뭐라 하지, 따뜻하게 처음엔 보였거든요. 그 화면만 봤을 때. 그런데도 조금은 스산한 느낌도 있긴 했지만. 그러다가 낚시를 하다가 그 물속에서 돼지머리를 딱 발견하는 순간 있잖아요. 근데 저도 깜짝 그 청년이랑 같이 놀랬거든요. 근데 카페에서 보고 있었는데 진짜 헤드폰을 이렇게 집어 던졌어요. 왜냐면 그 이미지만 강렬한 게 아니라 돼지가 이제 우는 소리까지도 이제 사운드로 크게 들리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더 몰입이 됐고 이 영화가 되게 궁금해졌던 것 같아요. 그 이미지가 되게 놀래키는 장면이기도 했지만 막 어떤 게좀 튀어나올지 모르겠다 이런 어떤 두려움이 저는 좀 매혹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같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 앞서 질문하신 분과 같이.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영화가 흘러가기를 좀 바라셨는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의도하셨나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물안개 속에서 낚시를 하는 청년을 에서부터 영화가 이제 시작되는데, 돼지머리를 발견한 그 순간부터 관객들이 이 영화의 톤을 이제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여러 이유에 의해 이제 물속에서 뭐가 나올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봤고, 이제 고민 끝에 이제 돼지머리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설정했고, 그게 영화의 뭐 어떤 기능적으로나 뭐 주제적으로나 제 나름대로 생각한 거랑 되게 잘 맞았다고 생각해서 설정을 했고, 거기서부터는 이제 개인한테 이제 쫓기면서 어떤 그 서스펜스 같은 것들을 충분히 관객들이 좀 긴장감 있고 되게 몰입도 강하게 관람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와중에 이제 결말쯤 돼서는 이렇게 청년이 조금 애잔했으면 좋겠다, 관객들이 이제 청년을 좀 애잔하게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물속에서 돼지머리를 발견하고 그때 돼지의 소리가 나지만 그거는 실제 죽은 돼지가 내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뭐 청년이 상상했던 소리일 수도 있고 어떤 인위적인 소리가 어쨌든 들어간 건데, 그러면서 오히려 뒤에 개인과의 그런 어떤 뭐랄까요? 주머니를 갖기 위한 어떤 혈투 이런 것들이 더 자연스럽게 이제 흘러갔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 혹을 달린 개인이 나오잖아요. 저는 혹부리 영감 한국 설화도 좀 생각이 났거든요. 혹시 이거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혹부리 영감도 그 설화도 생각을 했었고요. 네. 제가 원했던 어떤 혹은 이렇게 대롱대롱 이렇게 달려 있는 주렁주렁 이렇게 달려 있는 혹이었는데, 그 기술적으로 좀 구현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설정을 했고, 근데 뭐 단순히 그러니까 혹을 통해서 그 개인과 청년이 이제 연결되는 지점을 조금 표현하고 싶었던 거고, 그런 장치 중에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혹을 생각했던 거고, 근데 이제 혹을 생각하니까 또 혹부리 영감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왜냐면 저도 혹만 나오면 또 모르겠는데 혹과 주머니가 나오니까. 아, 예. 네, 그 혹부리 영감 설화가 그 혹이 달린 착한 혹부리 영감이 노래를 잘 불러서 도깨비가 그게 노래 주머니인 줄 알고 혹을 떼갈 테니 이 금보화를 가져라 하고 주머니를 줬는데, 나쁜 혹부리 영감이 그걸 뭐 따라 네 따라 가가지고 하다가 혹이 하나 더 달리는 그런 어떤 민담이 있죠. 네, 그게 좀 생각이 났어요. 사실 영화의 톤이랑이 많이 어울리진 않지만 이 영화의 매력은 어떤 그런 되게 다양한 이미지들이나 혹은 내려오는 어떤 그런 이 신사천이라는 곳도 가상의 공간이긴 하지만 거기서 이제 뭐 고사를 지내려고 하다가 이제 그 자루를 물속에다가 이렇게 던졌는데 그때 그거를 찾으러 한 남자가 뛰어들었고 그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어떤 또 괴담처럼 또 들리기도 하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연결이 돼서 그런 상상까지도 해봤던 것 같아요. 네. 카르페디엠님께서 영화 감사히 잘 봤습니다. 음악과 사운드 디자인이 영화의 긴장감을 높이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음악 작업에 대한 이야기와 주연 배우님을 만나게 되신 캐스팅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일단 주연 배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저랑 그몇년 동안 계속 알고 쭉 지내온 이제 동료였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캐스팅을 하기 전에 그 이제 금동호 배우를 먼저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뭐 누구 특정 배우를 생각하고 글을 쓰진 않아서 근데 이제 이 청년이란 역할을 하려면 좀 머리도 길어야 될것 같고 뭐 수염도 덥수룩 해야 되고 그리고 시골을 내려갔는데 너무 이렇게 포동포동하게 잘 자라고 그러니까 잘 살고 이러면 그러니까 청년과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마른 그 배우를 좀 이렇게 상상하고 있었는데 이게 도저히 뭔가 이렇게 딱히 그러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이 모든 상황을 다 이해를 해주시고 소화를 시켜주실 분을 구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서 또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다가 이제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그 금동호 배우랑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만나게 돼서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그때 이제 서로 뭔가 잘 통했던 것 같아요. 그 왜냐면 평소에도 항상 이제 뭐 차를 마시던 술을 마시던 할 때마다 얘기하는 지점들이 굉장히 똑같았고 그리고 예, 그 청년을 살았다를 쓰기 전부터 어떤 이 내용과 비슷한 어떤 욕망에 대한 지점 혹은 뭐 경쟁에 대한 지점들을 항상 얘기를 해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가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부탁을 했죠. 이제 뭐 살도 한 19,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한 20kg 정도 감량을 해줬고 머리도 이제 길러줬고 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영화에서 봤을 때그 금동호 배우님의 어떤 비포 애프터라고 한다면 네. 가장 극명하게 차이가 났던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을까요? 분명하게 이제 아무래도 영화의 전반적인 이제 배경은 이제 6월달 정도 되는 시기였거든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이제 겨울이 된 시점이 있어요. 이제 그때는 이제 본 촬영이 끝내고 한 6개월 후에 이제 다시 촬영을 또 추가 촬영을 했던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은 뭐 제일 마지막 장면이 조금 다르게 근데 아마 보시는 분들도 아마 그렇게 보실 거예요. 근데 이제 딱이 영화가 이제 또 단편이다 보니까 20분 동안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긴 하지만 그 나왔던 청년과 마지막에 나왔던 청년이 저는 다른 사람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워낙에 머리도 짧아져 있고 또 그리고 되게 말랐던 그 모습이랑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영화는 그렇게 끝나도 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점들이 궁금했는데 실제 한 배우님이셨고 네. 그리고 아까 그 음악에 네. 대한 음악과 사운드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또 하자면 네. 이 과정도 역시 그 청년을 캐스팅한 과정이랑 비슷한데 이 영화만큼은 굉장히 뭐 이렇게 일을 그냥 뭐 이렇게 뚝딱하는 것처럼 뭔가 음악 작업이라든가 디자인을 하고 싶지는 않았고 그 음악 감독을 해주시는 분과 끊임없이 계속 대화하면서 만들어가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역시 이제 주변 그 어떤 그런 감독님을 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제 동생이 음악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동생과 함께 이제 같이 음악이랑 그 믹싱 뭐 폴리라 이런 모든 작업들을 다 진행을 했었어요. 그 마지막에 후반부에 다리 위에서 이제 혈투를 벌이는 그 청년과 또 괴인의 모습이 있는데 그때 나왔던 음악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되게 왈츠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그 장면 같은 경우에 롱테이크로 쭉한 번에 보여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음악이 흐르니까 그 음악이랑 그 배우들 그러니까 인물들의 움직임 같은 것들이 되게 그 선들이 되게 잘 보였던 것 같거든요. 그 물이 이제 지는 그 아래서 이제 춤을 추는 느낌도 살짝 들었고요. 그 장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좀 의도를 하셨어요? 그 장면 또 이제 저는 단순히 그 장면이 뭐 화려한 액션처럼 보여지기는 싫었어요. 그래서 그 사투를 통해서 좀 보시는 관객들이
어떤 애잔한 감정을 좀 느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실루엣을 이용하는 거고, 또 이제 촬영을 끊어서 촬영 이렇게 분할해서 뭐 되게 빠른 템포로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그 어떤 결투를 저 이제 원발치에서 쭉 이제 바라보는 느낌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고, 음악 역시도 뭐 엄청 뭐 박진감 넘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그런 느낌을 내자는 느낌을 좀 주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뭐 설정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설정하신 게 많은 부분들이 다 빛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들의 어떤 그 함께 호흡을 맞추는 움직임이라든지 또 음악이 그렇게 끊이지 않고 한 장면에서 머물면서 흐른다는 거라든지 그리고 한 번에 이제 촬영이 되니까 해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세밀하게 잘 보였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굉장히 좀 저한테는 되게 인상적인 장면으로 이제 기억이 됩니다. 이처럼 또 관객분들께서요 말씀 듣다 보니 담아내기도 쉽지 않았겠지만 이 세계를 배우나 스태프분들에게 충분히 공감시키는 데에만 많은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라고도 하셨고 또 시골 배경이 인천의 어느 지역이었을까요라고 여쭤보시는 분도 계셨고요 또 촬영을 정말 잘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용하신 카메라가 무엇인지 또 여쭤보셨어요. 네. 촬영은 이제 강화도랑 서산이랑 하면서 이제 촬영을 했었고, 하천 지역은 이제 서산이었고요. 그렇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뭔가 촬영을 했었는데, 그게 뭐 거리도 거리고 해서 쉽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알렉사 미니로 촬영을 했습니다. 저는 아까 전에 그 다리 위에서 장면 조금 한마디 더 덧붙이면은 사실은 그두 사람이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묘하게 그 동시에 정말 치열하게 둘다 되게 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게 동시에 보여가지고 그게 감독님이 애잔하다는 표현을 많이 쓰셨는데 그게 그런 게 아닐까? 되게 살려고 너무 많이 애써서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얼핏 지금 딱든것 같아요.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영화 제목이 청년은 살았다예요. 네. 이 제목으로 짓게 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그 기획 시골에서 혼자 있을 때 기획할 때딱 처음 생각한 제목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17년에 그렇게 청년은 살았다라는 제목을 짓고 그 뒤에는 이제 실제로 찍을 생각은 사실 못했어요. 찍을 생각은 하지는 않았었고 글만 이제 써놨던 상태인데 2년 뒤에 이제 19년에 찍을 수 있는 이제 상태가 되어서 그때 이제 제목을 또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봤는데 애초에 이제 기획을 할 때도 우리가 살아가는 게뭐 이런 느낌이 아닌가 하는 의미로 이제 청년은 살았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 이제 뭐 살았다 뭐 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했죠. 근데 살았다라는 거에서 마무리가 되고 마침표까지 찍는 게 그리고 그 뒤를 더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 그러니까 판단을 했어요. 뭐 사는 중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살았다 하고 이제 제목을 보시면 점그 마침표까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영화는 끝났지만은 그럼 그 다음 문장에서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무슨 마음으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인가라는 좀 그런 추측이 더 그런 생각을 더할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최초에 이제 지었던 청년은 살았다라는 그 제목을 그대로 쓰게 됐어요. 이 영화가 어떤 청년과 중년, 그러니까 개인이 어쨌든 나이가 좀더 들어 보이는 중년이잖아요. 그리고 도시와 시골, 뭐 물과 흙, 빛과 어둠이 이제 상반되는 이미지라고 볼 수도 있지만 상반되는 이미지 혹은 대조적인 관계로도 보여지지만 저는 그것들의 본질은 결국에는 같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했거든요. 청년이든 개인이든 어쨌든 고뇌를 가진 한 인간이고 뭐 도시와 시골도 같은 땅 위에 있는 거고 뭐 물과 흙은 서로 이제 머금고 계속 흐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도시의 삶에서 어떤 실패한 한 청년 실업자 한 가지의 이야기로만 보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도 봐도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살고 싶은 욕망이랑 계속 나를 죽이고 싶은 욕망이랑 계속 충돌되면서 그 욕망을 억누르는 되게 인간의 모순을 좀 보여준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미래가 괴인일 수도 있지만 괴인의 미래가 청년일 수도 있고 사실은 같은 사람인 것 같다라는 인상도 좀 받았거든요. 네. 감독님은 저의 이런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실제로도 그 청년과 괴인 이 대략적으로 세 가지 정도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이제 첫 번째는 청년과 괴인이 완벽하게 이제 다른 사람이다. 두 번째는 청년과 괴인 청년은 괴인을 봤지만 괴인은 이제 뭐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뭐 귀신일 수도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청년과 괴인이 같은 인물이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추측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글을 그렇게 좀 썼던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게 단순히 사회에서 그러니까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조금 이제 뭐 힘든 어떤 한 사람으로만 보여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의도한 바는 인간이 거의 쭉 평생 가져갈 어떤 생각들인 것 같아요. 계속 갈등하고 번뇌하고 하는 것들이 그리고 충돌하고 하는 지점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모순이 또 생기기 마련인데 그런 것들을 다 좀 함축적으로 좀 담고 싶었어요. 애초에. 네. 그래서 그 서울에서 아마도 살았던 도시에서 살았던 청년의 그 모습이 사진으로 이제 보이잖아요. 근데 그 사진 보면은 좀 더 멀끔한 상태고 사람들 사이에 약간 둘러싸여 있고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이 청년의 삶에서 가장 또 행복했던 순간이었을까? 혹은 행복하려고 발악을 했던 최악의 상황이었을까? 라고 물어본다면 답을 내리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감독님이 말한 것처럼 초반에 척박한 도시에서의 삶이라고 청년은 말하고 있지만 정말 그때 정말 척박했을까? 라고 또 해보면은 다른 이야기를 또 할 수 있다라고 그렇죠.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영화가 계속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인간이라면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짚어 나가면서 이제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혹은 생각하고 있는 바대로 좀 바라보게 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이제 마칠 시간이 돼서요. 지금 초반부터 관객분들께서 이제 질문이랑 소감을 열심히 남겨주셨는데요. 감독님이 초반에 저희 그 영화 관람권 이벤트로 두 분을 선정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카르페디엠이 네. 질문이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가장 처음 그 질문을 해주신 분 있어요. 네. 네네. 네. 현우 김님께서 맨 처음으로 이 작품의 세계관과 그리고 조명을 쓰신 장면들, 고심한 장면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고 또 카르페디엠님께서도 영화의 음악 이야기와 캐스팅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네, 이 두 분께 그런 관람권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영화 상영할 때 약간의 그 버퍼링이 좀 있었는데요. 인천 M방송에서 2주 동안 또 청년은 살았다 영화 계속 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영화 한 번 더 보시고 라이브도 다시 한번 보시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독님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어떤 소감이나 이런 것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도 사실은 굉장히 저도 이제 약간 오랜만에 제 영화를 다시 보게 되는 계기였고 또 오랜만에 이렇게 얘기를 또 나눌 수 있는 기회에서 되게 한편으로 되게 어렵기도 했고 또 재밌기도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럼 감독님 지금 뭐 준비하고 계신 작품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실까요? 지금은 두 작품 정도 쓰려고 하는 중인데 일단 청년은 살았다
우리가 미처 하지 못했던 그 내용들을 좀 장편으로 해서 만들고 있는 지금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완성을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어요.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8시네요. 네,까지 함께 영화 관람해 주시고 대화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럼 별별 시네마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며 마무리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